벌려 뜁니다. 계속 팔 벌려 뜁니다. 팔 벌려 뜁니다. 원 회장님, 아주 그냥 신천불 군기가 아주 바짝 들었지 말입니다. 사실 이 화생방이라는 게 별거 아닌 거거든. 양생이가 찐계란 묶고 낀 빵구보다는 덜하다 이 말이지. 내 말은 죽을 것 같으면 내 눈을 바라봐. 내가 어떻게든 살려줄 테니까. 알았지? 어? 네, 알겠습니다. 야, 서영아, 우리 뭐 방독면 안 쓰고 그냥 가도 되잖아. 그건 안 됩니다. 자, 다음 주 입지. 야야야야야, 입장 아, 빨리 방독면을 벗겠습니다. 실시. 조심. 다른 사람은 몰라도 당신은 그런 말을 제길 것 없습니다. 그냥 매장님. 내일이면 그 일한 결혼한 지가 벌써 25주년이네. 정말 오래 살았다. 언제 그렇게 됐지? 설마 그 일 까먹진 않았겠지? 아니 어디서 이렇게 술을 많이 마신 거예요? 여보, 정신 좀 차려봐. 정신 좀, 여보, 정신 좀 차려봐. 여보, 우리 내일이면 결혼 25주년인 거 아시죠? 기억나? 기억나지? 여보, 여보, 정신 차려. 기억나? 우리 한별이가 몇 살이지, 이제? 저 24살이요. 어, 그렇구나, 여보. 우리 한별이가 어느새 24살이 됐어요. 다 컸지. 시집갈 때 됐지. 우리 은별이도 몇 살일까? 아, 뭐야, 엄마. 쌍둥이니까 나도 24살이지. 어, 그렇지, 24살 맞아. 24살이죠, 네. 당신 왜 그래? 밥이나 먹어. 네. 네, 먹을게요. 아, 잠, 여보. 네, 네? 나 오늘 카드 좀 쓸게. 중요한데 쓸 데가 있어서 그래. 어? 이가 결혼 기념 선물을 사려고 그러는구나. 아무렴 은혼식인데. 저 연대 참모실 좀 다녀오겠습니다. 네. 저기. 이거. 예? 김밥 좀 싸와봤는데 맛이 어떨지 모르겠어요. 아, 정말요? 우와. 정말 진짜 맛있어요. 다행이다. 한 번씩 더 하나 먹어봐요. 진짜 맛나요. 이건 뭐? 아이.
아예 김밥이 상했나 안 상했나 냄새 한번 맡아보세요. 응. 어 시큼하네 냄새가. 이거 탈락이 전에 버려야겠다. 아이고 선물을 버리고 그런 거 아니야. 봐봐. 괜찮은 거 같은데? 아유 허주희님 이거 상한 거 드시면 큰일 납니다. 에? 제가 먼저 먹어볼게요. 어때요? 아 근데 하나 먹어봐서 잘 모르겠는데요. 상한 거 갑자기 하고 아닌 거 갑자기 하고 안 상한 거 같습니다. 아 뭐해요 싱겁게. 아유 나 실수하는데 김밥이나 사 먹어야겠다. 고생해. 미련하게 그걸 입에 다 넣어요. 지금 그래도 그렇지 그렇게 먹다가 체하면 어쩌려고. 왜요? 왜 이렇게 미안해? 아무튼 저녁은 근사한 데 가서 먹고 은혼식인데 잠은 호텔에서 자자 그럴까? 어머 여봐 나왔어. 왔어. 어머 뭐 이렇게 큰 걸 사. 작은 것도 괜찮은데. 아. 이 정도는 또 해야지. 뜯어봐도 돼? 아 그럼 뜯어봐. 정말? 이야 이게 뭘까 이게 뭐야? 기타야 기타. 여보 핑크 한에서 부활하게 도와줘서 고마워. 응? 당신 카드 쓴다는 게 이 기타 산다는 거였어? 어 근데 당신 어디 가? 아니 일요일인데 어디 가? 부대 전투력 측정 훈련이 다음 주라서 훈련장 순찰하러 가. 아 일요일인데 좀 쉬지. 이따 당신이랑 어디 갈 데도 있는데. 어디? 악기상. 이 빨간색이 나은지 아니면 다른 게 나을지 당신이 좀 골라줘. 어? 그렇게 기타가 좋으면 기타를 사라! 승질하고는 오늘에 무슨 표시가 돼 있는데 오늘이 무슨 날인가? 그래 그러고 보니까 어제 술 취해 들어갔을 때 뭔가 얘기를 했던 것 같기도 한데 취해 보면 기억나겠지. 기억이 안 나는데, 응? 기억난다. 우리 내일이면 결혼 25주년인 거 아시죠? 기억나? 기억나지? 여보, 여보. 정신 차려. 기억나? 기억나? 어? 그래 기억난다. 그래 오늘 결혼 기념일이었어. 아이 그래서 아까 옷을 꺼내서 막 대보고 그랬구나. 아유 말을 하지. 아이 나 참. 뭐야? 휴대폰도 두고 나갔어? 아이고 이거 단단히 비쳤구만. 이거 비상이야. 아, 아이고 나 참 큰일 났네 이거. 꽃 좀 사세요. 아가씨, 이거 얼마예요? 이거 2만 원이요. 2만 원? 네. 여보! 여보! 아이, 깜깜한데 훈련장 순찰은 왜 간 거야? 에이, 아이, 참.
이게 뭐야? 아우, 나 이게 휴대폰도 고장나고 이게. 누구야? 아, 당신이야? 아, 나야 나. 아, 이밤중에 무슨 순찰을 돈다 그래. 뭐하러 왔어요? 여보 미안해, 오늘 결혼 기념일인 거 깜빡했어. 이게 뭔데요? 아, 오다가 넘어졌어. 저, 아직 싱싱해. 누가 이런 거 받고 싶대요? 아, 여보 미안해, 화 풀어. 내가 사과하는데 화를 내고 그래. 누가 화를 냈다고 그래요? 나 화 안 났어요. 아, 내가 사과한다니까 화 풀어. 화 안 났다는데 왜 자꾸 화 났다고 그래요, 정말? 어, 화 났구만. 화 안 냈어요. 아하, 참. 아, 화 풀고 그만 내려가자. 화 안 났다고요. 연대장이 밤중에 이러고 다니면 밑에 사람이 얼마나 피곤한데 그래. 아, 그만 내려가. 안 그래도 여기 화생방 교육장 보고 내려가려고 그랬어요.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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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아유, 멀쩡하네. 얼른 나가자. 이게 왜 안 오는지? 야, 당신 잠갔어? 아, 무슨 소리야? 내가 왜 잠궈? 이게 왜 안 열리지? 고장 났나 이게? 아, 이런 거 문이 안에서 안 열리게 돼 있나 보네. 아, 그러게 그냥 내려가자니까 보아로 들어와가지고 이게 뭐야? 그러니까 왜 기타를 사갖고 왔냐고요? 아, 이 물이 기타 때문에 잠겼다는 거야? 당연하지. 아, 기타가 무슨 참새야? 당신이 기타 안 사고 결혼 기념일 선물 사갖고 왔어봐. 내가 이밤중에 여기 순찰 안 왔을 거 아니에요? 아이고, 화 안 났다 그러더니 화나서 순찰 나온 거 맞네 뭐. 아, 여보세요? 아, 여보세요? 여기까지 고장났나 보네. 아, 당신 전화기 집에 두고 왔잖아. 그럼 우리 어떻게 해요? 어떡하게 뭘 어떻게 해. 차 들어올 때까지 여기서 기다려야지 뭐. 에이. 아, 씨. 에이! 에이! 아, 이렇게 늦은 시간에 어쩐 일로. 에이, 내가 보고 싶었구나. 됐어요. 엄마랑 아빠랑 나가서 안 들어오셔가지고 찾으러 가자 그런 건데. 아니, 어디 가셨는데요? 몰라요. 전화도 안 돼요. 엄마는 아까 그 훈련장 순찰 가셨다 그랬던 것 같은데. 아라야! 노가리 노가리 원쭈! 노가리 한 마리만 구워줘. 아빠 공짜 손님이라 안 돼. 그냥 과자 드세요. 야, 아빠한테 너 너무한 거 아니야? 네, 안녕하세요. 어! 어, 이리 와. 아유, 안녕하세요. 네, 지난번엔 너무 감사했어요. 제가 다음에 밥이라도 살게요. 아, 그게... 아, 아저씨, 저 우리 엄마 아빠 여기 안 오셨어요? 안 왔는데? 니네 엄마 아빠를 왜 여기 와서 찾아? 엄마랑 아빠가 나가서 연락도 안 되고 안 들어오세요. 혹시 어디 가셨는지 아저씨 모르세요? 니들은 걱정 안 해도 돼. 왜요? 오늘이 니네 엄마 아빠 결혼 기념일이잖냐. 내가 사회를 봐서 기억하고 있거든. 맞다. 아, 어디 좋은 데 가서 저녁 먹으면서 와인 한잔 하고 있을 거야. 걱정 하덜덜덜 마. 아, 그래도 너무 늦고 연락도 안 돼서요. 이나 씨, 우리 밥 언제 먹죠? 야, 너는 친구 부모님이 깜깜 무소식인데 밥이 넘어가냐? 우리가 결혼한 지 벌써 25년이나 지났네. 엊그제 같은데. 그러고 보니 25년 전 오늘 밤이 우리 첫날 밤이네. 응? 그지? 몰라요. 말도 시키지 말아요. 에이, 결혼 기념일인데 이제 그만 화 풀어. 결혼 기념일이라 이러고 있는데 화 풀게 생겼어요? 어쩜 사람이 그렇게 단순해요 그냥.
나 원래 단무지잖아. 단수 무식 싫어. 말이다 못하네. 참 신기해. 이 넓은 지구에서 어떻게 당신을 만나고 사랑하고 결혼까지 했을까? 당신 생각나? 안 나요. 에이. 외치라! 외치라! 너 뭐하냐? 저기 박히면 교육생 안 보이나? 여자도 저렇게 잘하는데 너 뭐하냐고? 쏜다! 일동 집합! 집합! 군대는 단체다! 23번 교육생이 잘못했기 때문에 지금부터 단체 얼차를 실시한다! 쪼그리뛰기 준비! 준비! 4회 몇 회? 4회! 마지막 구호는 원기 왕성하게 붙이지 않습니다. 시, 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둘, 하나, 둘, 셋, 셋, 하나, 둘, 셋, 둘! 누가 마지막 구호를 붙입니까? 정신 상태 불량입니다. 자, 제려서 선착순 1명, 뛰어! 야, 친구끼리인데 한번 봐주면 안 되냐? 어? 야, 훈련 받는 친구 어디냐? 뛰어! 뛰어! 아이씨! 진짜 아이씨! 이소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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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합니까? 전우가 쓰러져 있는데 보고만 있을 겁니까? 힘차게 부르면서 하강! 영지야 사랑한다! 다음 위치로! 23번 위치로! 어머니 저 안 뛰면 안 놀까요? 뭐? 그런 썩어 빠진 정신으로 지휘관이 될 수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럼 뜁니다! 위치라! 위치라! 사랑하는 사람 이름 힘차게 부르면서 하가! 하가! 교원님 뛰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사람 이름 부르면서 힘차게 하가! 박태민 사랑한다! 하가! 저 어떻게 써요?
제가 고소공포증이 있어서. 이소희, 뭔가 착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이소희한테 잘해준 건 우리 소대의 향도로서 우리 소대원 모두를 아끼자는 거였어. 오해하지 말아줬으면 좋겠어. 아, 저, 미안해. 난 그 화나게 하라고 그런 게 아니... 자, 오늘 생존 훈련만 무사히 마치면 여러분들의 훈련은 모두 끝난다. 한 끼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24시간 내 목적지까지 도전하는 것이 바로 생존 훈련이다. 배가 고프면 뱀을 잡아먹어라. 목이 마르면 쉬는 물을 떠 마셔라. 힘이 들면 전우의 손을 잡아라.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거두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각 조별로 출발! 출발! 이소희, 빨리 와! 야, 박소희, 조금만 쉬었다 가자. 나 배가 고파서 더 이상 못 가겠어. 아우. 그럼 여기 있어. 내가 뱀이라도 잡을 테니까. 나 보고 뱀 먹으라고? 야, 박소희 그러지 마. 나 뱀 싫어. 야, 너 진짜 뱀 잡아온 거 아니지? 어? 솔잎이야. 이거라도 먹어. 허기가 가실 거니까. 야, 나 팔대 독자를 귀하게 커서 그런 거 먹어본 적 없단 말이야. 그럼 굶든가. 아, 글쎄, 난 한 발자국도 못 가겠으니까 혼자 가. 힘내자, 어? 힘내, 아, 자. 아우. 이러지 말고 힘내자, 어? 아, 나 싫어. 안 간다, 또. 아, 그래, 가자, 가. 아, 진짜. 가자. 야, 이. 아! 박소희 괜찮아? 말도 부르짖는 모양인데 가만히 있어봐. 그건 안 돼. 여기까지 와서 포기할 수 없어. 이대로 걷는 거 무리야. 나 할 수 있어. 박소희! 나 절대 포기 안 해. 내 꿈은 대한민국 최초의 여자 장군이거든. 좋아. 그럼 업혀. 싫어. 바보야, 이대로 걷는 건 무리야. 그러다가 다리를 못 쓰게 되기라도 하면 어떡할 거야? 고집 부리지 말고 업혀! 업혀. 사람은 부상 중에도 무사히 훈련을 완수하였을 뿐만 아니라 가장 우수한 성적으로 교육을 수료하였기에 이에 표창함. 수위 박혜미. 그때 당신 얼마나 이뻤는지 알아? 그때 당신 등에 업혀가면서 내가 무슨 생각했는지 알아요? 무슨 생각했는데? 이 남자 등이 평생 업혀도 되겠다는 생각. 그랬어? 당신 지금도 나 업고 뛸 수 있어? 미쳤어? 무거운 아줌마를 왜 내가 등에 업고 뛰어? 뛰어, 뛰어, 뛰어. 쉽지. 일로 와, 일로 와.
들려오는 음악 소리. 연대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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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연대장님하고 대대장님 무슨 사고 난 거 아닙니까? 야, 재수없게 무슨 그런 소리를 해? 그렇다고 죄송 소리까지는. 선생님 오늘 저녁 몇 시에 없습니까? 아, 죄송 소리 하지 마. 너 죄송 표정 짓지 말고. 아 죄송해 진짜. 전주 씨, 아 전 대장님. 나 저 씨. 아 전 대장님. 말하는 폼새하고. 야 안 되겠다 우리 화생방 교육장에 한번 가보자. 예. 전 대장님. 그게 있겠지? 전 대장님. 전 대장님. 엄마! 잔다, 자. 나가서 깰 때까지 기다리자. 야, 주니까. 예, 뭐 좀 들어보자. 연대장님과 대장님께서 피곤해서 주무시고 계시니까 너희들은 여기서 깰 때까지 경계 근무를 선다, 알겠나? 예. 예. 복창 소리 봐라. 예! 바다바다바다 바다바다바다. 20년 전쯤에 우리들 처음 만났을 때 그때는 말도 없이 서로들 보고만 있었지. 박태민 사랑한다. 어색한 분위기 어쩔 줄 몰라 하는데 어디선가 들려오는